여동생이 없잖아. 없지. 그래서 여동생을 이제 데리고 온 거지. 뭐 입양했다고? 그래서 여동생 입양했다고? 아니 다시 설명 좀 해줄래? 그러니까 여동생이 없으니까 아. 한 명이 여동생을 하고 한 명이 그냥 멤버를 하고 두 명이 오빠 아니, 한 명이 걔 돌아온 뽀삐 또 걔도 해본 놈이 해본다고. 그럼 이번에 뽀삐는 약간 그 한국 강아지였으면 어. 이번엔 미국 강아지로 가자. 아니야. 셰퍼트 어때? 셰퍼트 너 셰퍼트잖아. 머피 어때? 머피 어때? 이 느낌 어때? 도베르만 아니야 사람한테 사람 아. 멤버들한테 약간 소개시켜주는 느낌으로 가는 건 어떤 거야 싶어? 여동생을 어. 멤버들한테? 어 별로 끌리지 않는데? 인사시켜주는 거지 인사. 아니 그건 어때? 한 명은 여동생 어. 한 명은 여동생 남자친구 그 나머지 나 오빠? 어 그래서 우리 세 명 오빠고 어. 여동생 나 아까 그... 여동생 남자친구 나 오빠하고 싶어 오빠. 아니야 자 그러면은 막내 오빠 어 막내 오빠 첫째 오빠 첫째 오빠 둘째 오빠. 오빠 자 우리 여기서 볼게. 그래 너네 둘이 뽀뽀할 때 우리가 딱 보는 거야. 어 오케이 뜻밖의 상황 뽀뽀 딱 할 때 우리가 본 거야. 아니 인사드린다며 갑자기 그거 왜 봐. 아니 그니까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 발견해서 일로 와 하는 거라니까.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지. 나 집에서 업무 보고 있을게. 센스가 뭐 대본 써줘? 그냥 들어가서 나 불러. 아 할게 하나 둘 셋 와 레디 액션. 어? 아 날씨가 좋네. 아 자 컷 컷 왜 뽀뽀 안 해? 아니 아 뽀뽀할 때 우리가 딱 본다고. 낯간 남자친구 안? 아 우리가 여기 딱 넘으면 딱 뽀뽀하라고 그래. 페이크맨을 이렇게 있다가 봐봐 이렇게 앉아있어 막 앉았다가 결국 시범을 보이는데 아 오케이 아, 이거 하면 되잖아. 아이 빨리 스테이지 1. 날이 좋다 오빠. 날이 너무 좋네. 날이 좋다. 날이 좋은데 우리 뽀뽀나 한번 할까? 아이 몰라잉. 아. I could be a better boyfriend than him. 오빠! 아 엘브샷을. 아. 황급히 도망가는데. 자네 야 균주. 균주. 오빠 왜 여기 있어? 여기서 뭐 하냐? 뽀뽀가 이렇게 있네. 안녕하십니까? 아, 실제로 제 여동생이 저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다. 아, 기분이 매우 언짢을 것 같아요. 특히 어느 부분이 가장?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요.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.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? 누가 제일 좋아요? 우리 균주? 균주. 컨셉 붕괴. 우리 균주는 어. 옆에서 봤을 때 코가 참 예뻐요. 어, 우리 균주는 코가 참 예쁘지. 야, 지금 방구 냄새 맡아봤어요? 이건 리얼인데. 아직 안 맡아봤어요? 오빠, 우리 오빠는 아직 방구 냄새 모른단 말이야. 방구 아직 안 탔지. 우리 균주 방구 냄새도 향긋합니다. 야, 너 마음에 드냐? 저게 마음에 드냐고? 나는 좋은데. 그 노래를 잘한다니까 노래 한 소절 들어봐. 형 노래 잘하는 좋아하잖아. 괜찮은 거 같지? 어 나는 좀 괜찮아. 어 나도 괜찮아. 네. 머리 색깔 좀 바꾸자. 어떤 걸로 바꿀까요? 초록색으로. 어 초록색 크리스마스잖아 곧. 네 초록색 나 좋아. 아예 좋습니다. 야 천천히 너무 빨라. 야 겁먹어. 먼저 보여주라고 해야지. 하나 둘. 우리 균주를 지키려면 균주 올라간 상태로 팔굽혀펴기. 그렇지. 다섯 개. 아니 하긴 못할 것 같아. 좋다. 좋아 갈 수 있어. 그렇지. 갈 수 있어. 아싸 오케이. 합격. 균주 등에 업고 다섯 개 합격.